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종류 구매 네. 전화 주셨어요? 두산이요. 아, 두산 사셨어요? 몇 숟갈 비중은요? 98,000원 10%요. 아, 이거 이렇게 움직여요? 아, 그러게. 로봇이 요즘에. 맞아.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네. 그래요.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지주사 관련주가 그렇죠. 움직이는 건데, 그 모멘텀을 네네.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면 되거든요. 그럼 어떻게 네네. 매매하면 좋을까요? 아, 그래서 저는 이제 매물대를 넘어가지고 그냥 매수를 한 건데, 네. 보니까 뭐 11만 4천 원, 그쪽계가 또 매물 있는 것 같아요. 그쪽계에서 팔면 어떨까 해서 한번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, 맞아요. 여기 11만 원 정도 매물이 있어요. 매물이라고 네네. 하는 건 뭔지 알죠? 네네. 이 매물은 쉬워요. 이렇게 삐죽한 데 있잖아요. 이렇게 삐죽, 이렇게 삐죽 네네. 올라온 데.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데는 뭐예요, 여기가? 앞정이잖아요, 네네. 이렇게. 우리 지나가다가 네네. 앞정 밟으면 피나요, 안 나요? 피나죠? 피나죠, 예. 그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. 안 팔면 아파요. 그죠? 또, 아, 팔면 괜찮은데 안 팔면 아, 조금 더 수익을 내야지 하다가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 밑으로 네네. 확 밀려요. 그게 여기 이 자리잖아요, 이 자리, 이 자리. 그죠? 삐죽삐죽한데. 이 자리를 넘어가면 네네. 새로운 시세를 나는데 못 나가면 네네. 아, 그때 팔 걸 아파요. 시간과 고통을 주니까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반 정도 줄이고, 그 다음에 어, 이제 홀딩해 보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로보틱스 상장이 좀 이슈가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네네.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거 넘어간다고 하면 그 위에서 팔아버리면 돼요. 네, 그러니까 한 11만 원 정도에서 그냥 팔고 아,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네요. 네, 기다려보면 돼요. 네. 네, 그렇게 한번 네, 대응 한번 알겠... 해보세요. 예,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성공자 기원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